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 이제 1년 반이 되어갑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 세금 중독성 국가주의적 경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일자리 참사, 자영업, 소상공업 붕괴, 제조업 위기, 부동산 폭등, 소득 양극화 심화 등으로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이면 2년 사이 거의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기저에서 모든 물가를 급격히 인상시킬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상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며 M1 농민을 상대로 업어치기와 매치기 기술만 선보이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일 경제부처 물가 관계 차관 회의를 통해 최근 물가 상승의 탓을 쌀과 농산물 가격으로 돌리기에 바빴습니다. 이날 쌀값을 끌어내리기 위해 연내 구복 5만 톤 방출, 영세 자영업자에게 각 공용 쌀 1만 톤 확대 공급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어제는 5년 전과 비교해 192원밖에 인상되지 않은 정부의 쌀 목표 가격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파행되었습니다. 정부가 물가 상승의 탓을 쌀값에 돌리며 쌀값을 하락시키기 위해 구곡 방출 계획을 발표하고 당초 약속과 달리 쌀 목표 가격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감싸고도는 귀족노조 대접을 농민들에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 실패를 감추려는 혈세 투입만큼 돈을 농민들한테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은 공공기관 귀족노조의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한국당의 국정조사 요구에는 수수방관하며 기득권 편들기에 바쁩니다. 52조 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입하고도 오히려 최악의 일자리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자리 통계 분식용 공공기관 단기 알바자리 만들기에 세금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촌, 농민을 홀대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대접해달라는 것입니다. 농업, 농촌과 농민의 살림살이는 정부의 안중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저고가 정책 등으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늘 소외되었던 농업, 농촌과 농민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합니다. 농심의 우라는 산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의 눈물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올해 쌀 목표 가격 국회 제출에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현행법에 대한 산출 근거로 다른 방법이 없어 일단 목표 가격을 제출했다는 말에 농민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의 법 개정 사항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려는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법 개정 사항이라면 올해 초부터 부지런히 법 개정에 임했어야 합니다. 정부는 그간의 약속과 달리 시행령 개정을 통한 쌀 목표 가격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려는 노력은 해태하고 모든 책임을 국회에 돌리려는 태도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대선 공약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 가격 인상을 농민들에게 약속하고 표를 얻었습니다. 정부는 당연히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한 쌀 목표 가격 변경 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